그리고 매혹 날아가면서 매혹 맞으면 그러니까 저게 보기에는 날아가고 지형의 어떤 그 장애물들은 뛰어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바닥에 발대고 걸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얻어봤습니다. 그냥 궁은 확실히 점프는 아니고요. 네, 궁도 마찬가지. 네, 궁은 지형을 무시할 수가 없고. 아, 아 럭스가 여기서 허무하게 끊기진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스펠 빠져 있다는 거, 럭스가 노스펠이란 거는 제드 풀스펠로 킬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세총 발사로 쭉 날아가는데 매혹 맞으니까 땅에 뚝 떨어지니 아리에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보이는 이펙트는 좀 다른 네. 거죠? 굉장히 제가 당했는데도 웃겼어요. 기분 좋게 당하는. 네, 쭉 날아가지고 뚝 떨어지더니 날아가면서 맞을 건 남았는데 날아가면서 조냐가 안 돼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세총발사 딱 날아가면서 조냐가 안 되더라고요. 그 조냐는 안 돼도 세총발사 날아가는 중간에 한번 플래시 조냐 해보시면 그건 될 수도 있습니다. 플래시가 좀 모션을 강제로 죽여버리는 개념이 있어서. 공중에서 플래시 조냐. 굉장히 고난도에. 네. 자크가 행위술가거든요. 조냐를 사면 궁할 때나 풍선처럼 불었을 때나 그 다음에 산성 주먹으로 네. Q 날리면서 조냐 써도 그 길이가 정확하게 길이가 쭉 나오거든요. 자 뒤쪽에서 쇼까지 넘어오면서 리신이 왔는데 살려야 살 수가 없죠. 이건 남이도 죽을 것 같죠. 네. 다음에는 그냥 자 그리고 역시나 럭스 소켓 나오죠. 스펠이 없으니까 애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맞았어요. 나도 트위치 킬이죠. 이거는 바이가드 킬은 내가 트위치 킬 트위치 킬 어시를 못 먹었네요. 바이가 1경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조합을 잘 짰습니다만 좀 균형이 유지되는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확 무너졌죠. 네 결국은 럭스가 제드에게 거기다 니트 선수의 어떤 개인 기량이 워낙에 뛰어난 상황에서 네 CVC 강력합니다. 지금 뭐 이거 리즘 잡히죠. 어테로? 하지만 아이고 그렇죠. 내가 게임하면서 민망한 장면 베스트 3 안에 드는 장면이죠. 벽풀 네 방송 분량 뽑았네요. 네 정글러 킹! KR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아 그럼요. 정글러 예. 킹 KR KR이 빠지면 안 돼요. 정글러 킹 정도면 그래도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네. 뒤에 KR에 붙어야지 중2가 됩니다. 미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킬도 줬고 지금 CS 근 두 배가 돼버리거든요. 아주 위치까지 제드가 정확히 체크해주고 있고 그 라인 수합을 해서 얻는 게 단순히 그 라인 수합을 해서 우리가 뭐 다른 전략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미드가 우리가 상대보다 강하니 라인 수합을 해서 일단 묶어두고 정글러를 묶어만 두면 미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뭐 이런 전략이 들어 있는 걸 수도 있고 같이 죽어요. 바이가 바이가 남이 물감옥 짜증난다 기동타격 꽝 헤이를 무시하네요. 기동타격은 CC 다 뚫어버리죠. 와 라인스업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정규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나마 도탁스에서 좀 뒤를 볼 수 있는 게 이 보듀오 조합이다.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게 저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게 라인스업이었거든요. 네, 이게 요새 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개싸움. 칼 대신 숟가락 던지는 숟가락 살인마와 젤리 뿌리는 친구와의 싸움. 자크가 저렇게 지속적인 싸움에서는 강력한 챔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풀 체력에서 서로 체력 다 떨어질 때가 싸워보자
경일세는 궁 점화가 없으면은 서로 체력 낮을 때는 자크가 유리하죠. 그렇죠. 그런 퍼센티지를 차니까. 지금은 쉔이 다이렉트 태블망이 아니라 음전자막돌 하나 산 상태라 가지고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특히나 요즘에 이제 자크가 많이 나오니까 블라디미르를 많이 하거든요. 네. 블라디미르를 상대로 자크는 절대로 딜기와 지속적인 딜기는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크로 솔킬 당하는 거가 LOL 하면서 민망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주제를 모르고 까불다가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거. 그렇죠. 자크 자체가 지속 싸움 컨셉인 챔프가 맞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최상위로 자크 카운터가 있는 게 블라디이기 때문에 블라디를 상대로는 당연히 스킬 쿨 두 번 돌아가는 싸움은 안 해야죠. 그 강키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쌍관을 해서 스킬 넣고 평타 치고 이걸 하면 자크 굉장히 세다. 챔봇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도발 좀 넣. 안 하는데. 네, 그냥 마감 막으세요. 스킬 끼고 도망가세요. 네, 네. Q 쓰고 도망. 차라리 쿨감을 막으세요. 그게 좋더라고요. 제드를 막을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 제드만 막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트위치는 CS는 낮은데 5킬. 트위치 이제 5킬이에요. 안녕. 네, 죽었죠. 하... 식감이 좋아요. 짱짱맨이시네요. 쟤는 뭐란 거 완성... 아, 쟤들 뭐란 거 완성된 거 같죠? 집 가는 게? 네, 완성. 야만의 모든 뭐란 거. 미드 밀었어요. 조심스럽게 21분 45초 예상해봅니다. 전 20분. 와 CVC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네요. 예. CVC 게이밍. CVC 게이밍 너무 잘하는데요? 또 다른 강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강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클랜들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 나도 한번 엮여가지고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네 하는 분들이 이제 회차가 거듭될수록 네, 하나둘씩 나온 거죠. 럭스야 블루 안 줘요. 지금 블루 주면 안 되죠 럭스한테. 네, 아까 그 두 번째 블루도 안 줬었거든요. 네. 지금 짱짱맨 선수의 팀내 입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왜냐면 지금 만화를 다 쓴다고 어, 파고들어서 이건 위험하죠. 제드가 줘 같이 죽겠다는 생각 죽었네요 럭스. 와 심지어 아니 체력이 얼마 차주교회자 이건 차주교회자 각 재고 있습니다. 3분의 1 남았었는데 야. 와 레이드 나요. 레이드에 레이드 돌 같은 연속길 차단. 야. 결국 클랜 배틀도 즐길 마인드로 1승이라도 목표로 하는 우리 아프리카 클랜 같은 아프리카 TV 같은. 클랜 같은 NGTV 스컴즈 같은 그렇지.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놀고요. 또 이렇게 또 최상위를 목표로 하는 아마추어들은 자신의 실력을 검증해보는 장으로 또 클랜 배틀을 활용을 하고요. 아프리카 TV 클랜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클랜 배틀에 되게 만족하셔요. 아, 그 리그를 진짜 나누고 싶어요. 네, 좀만 진짜 네. 클랜 배틀 좀 더 성장을 하면은 저희가 실론즈 리그는 꼭 반드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론즈 리그 아니더라도 그냥 즐기겠다. 아니면 나는 진짜 고수들하고 붙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나눠서 두 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냥.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쪽 플래티넘 이상만 지창할 수 있게 하고. 네. 올 다이아로 4강에서 떨어졌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뭐 그러니까. 아. 아니, 올 다이아 8강에서 떨어진 분들 떨어진 팀도 있고 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막 준프로들이에요 진짜. 이쿠 아
네, 뭐 실론즈 리그에서 부캐가 넘칠 듯 한데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면 부캐가 넘치지 않아요. 인정. 어, 뒤로 썼어요. 백케일. 와, 거기다가 그 대신에 죽기 전에 물감옥은 베인 제드의 파상. 아, 죽고. 아, 쉔궁. 저기서 또 한 번 쉔궁으로 살리나요? 부캐 만들어서 실론즈 리그 참여하면 그 정성을 인정해 줘야죠. 굳이 아무런 보상도. 그러니까 굳이 와서 그 짓을 하겠다는데.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어떤 명예가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누구들처럼 네. 뭐 돈 받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그냥 대신에서 클랜 배틀을 좀 이겨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갑변 정보 한번 올리고. 네. 그럼요. 갑변 정보 신고하면 탈탈 뭐 영혼까지 털립니다. 네. 시간이 다가오. 어, 성우! 이거 대박이죠, 지금! 럭스가 감히 제드 형님을 집 가는 길을 한번 막았어요! 똥침 먹였어요? 죽죠, 좀 있으면. 빛의 똥침. 좀 있으면 죽어요. 건드렸어요, 지금 제드 형님을. 저게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집 가려고 차를 딱 타고 네.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밑에 보이지도 않는데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죠. 어,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닫아준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택시인 줄 알고 갑자기 한화 아들을 건드린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아, 네. 이건희 회장이 딱 탔는데 택시인 줄 알고 갑자기 문을 벌컥 여기 옆 밀고 탔어. 봐도 이건희 회장이 오. 상상만 해도 식은땅이 나네요. 아저씨 구로동이요. 정신승리 하겠다는 건데 안쓰러워 보여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도탁스의 적은 CVC의 5명이 아니라 아군의 4명이거든요. 누가 여기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을 남겨서 하이라이트 편집부에서 추계를 갈 것인가. 근데 우주에서 제일 더러운 탑싸움. 샌드 자꾸 밀리죠? 자꾸 밀리더라고 저렇게. 제니를 줘 먹으면서 하는데도 밀려요. 와, 베인 체력 보세요. 자, 자크 암살놀입니다. 트위치가 탑 정신병자들 교환 보고 탑탑 자크 죽었어요. 나미가 쌩쌩한 게 화로네요. 화로. 아, 그렇죠. 팔팔한 게 저기 일본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방사능 오염 안 된 양식도 아니고 이거는. 병력병. 슬로우 한 번. 이 죽었죠. 안녕. 아, 알았어. 그렇죠. 지금 중간에 제드가 그걸 잡았잖아요. 제드가. 네. 제드가 잡았잖아요. 저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아까 넣었냐? 예. 네. 아, 지금 안 넣었는데도 아, 지금 21분이 넘었네요. 아, 제가 말씀드렸죠. 21분 45초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 근데 썰은 안 나와요. 어, 도착했어. 아. 자, 우리가 이제 좋아. 상대 돈 줬으니까 역전할 수 있어. 아! 아. 20초. 자, 이렇게 해서 2-0으로 CVC 게이밍 클랜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장원의 등극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와, 지금 뭐 사실 도탁스 클랜이 실력 차이가 좀 나서 거기서 나름대로 즐겜 모드로 갔었단 말이에요. 네. 춤도 추고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도탁스 커뮤니티에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탁스는 지금 더 압도 방송 보고 그렇죠. 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춤춰보고 뭐 다 네. 해봤지만 도탁인들은 전혀 관심 없다라는 거.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의미 있는 거는 도탁스 클랜이 클랜 배틀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본인들이 나와서 즐기고 네. 그걸 통해서 뭐 본인들 실력도 어찌됐든 조금씩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본다는 면에서는 네. 분명히 또 클랜 배틀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클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VC 게이밍 클랜이 주장원에 올라갔습니다. 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큐빅 대 CVC 게이밍이 진짜 볼만했겠는데요. 아, 그렇네요. 만약 이걸 진검승부로 붙었다 하더라도 네. 큐빅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큐빅 대 CVC 게이밍 클랜이 아쉬워지네요. 예, 아쉬워집니다. 네, 이게 아쉬워지네요. 진짜 수준 높은 눈이 정화되는 경기가 나왔을 텐데. 네. 도탁스 대 CVC 게이밍 클랜이 결승에 맞붙어 봤습니다만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네. CVC 게이밍이 강력한 8월 우승 클랜으로 네. 등극을 합니다. 자, 리그레니는 클랜 배틀은 여러분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네. 그런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기 위해서 솔랭만으로는 그 받는 스트레스 팀랭 팀과 팀전으로 네. 같이 친한 친구들과 편하게 실, 핑계를 예. 대면서 그리고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과 네. 동료들과 같이 즐기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대회가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클랜 배틀이니까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분들은 한번 네. 다음 달, 네네. 다음 기회에는 꼭 한번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즐겨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9월에는 최강 클랜전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클랜 배틀은 이제 아마 10월부터 다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고 또 게임하다가 이렇게 클랜 배틀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클랜 분들 뭐 노마리든 랭이든 만나면은 한 번씩 또 아는 척 하시면서 네. 또 마음에 잘 맞으면 같이 클랜 활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채팅창에서 네. 끝나고 홀스에 실버타운 있음이라는 왜 자기들이랑 막 던지는 왜 나한테 방송을 시켜. 아 네 그러게요. 바이오쇼크 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네. 지금 실버 3티어 75점인가 그래요. 저도 한 번 이기면 승급전 가겠네요. 저도 저 스스로 놀라고 있어요. 네. 마치 제 몸에 있는 능력 봉인이 해제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점수가 뭐 어떤 의미인지 저 와닿지가 않아서. 와닿지 않죠. 공감대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내 몸 뭔가 봉인이 해제된 듯한 느낌이 받고 있어요. 아, 저의 주아인마에 빠져든 것 같은 느낌? 이대로 괜찮을까 막 이런 걱정? 네, 걱정돼요. 실버3에서 그런 걱정하고 계십니다. 브론즈에서 시리가 뭐 브론즈에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나름대로 브론즈 네임드로 활동하다가 네. 갑자기 이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영태 만나러 주아인마에 빠진 것 같아. 스스로 좀 네.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폭주하다가는 어떻게 될지 이러다가 몰라요. 골드 가버릴 것 같아요. 아, 이 폭주하면 큰일 납니다. 골드로 가버렸? 네. 자, 클랜 배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하강석 진행에는 정준호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